뮤지컬 영화 음악계에서도 최고 핫하신 분인데 저희도 초대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서 저희한테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이 씨는 미국 국적의 한국 분이신 걸로 아는데 혹시 한국에서의 활동은 처음이신가요?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서 활동하다 보니 국내 활동은 아무래도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활동은 처음은 아니고요. 7년 전쯤인가? 여기 스튜디오 오픈하면서 귀국 음악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이 씨가 요즘에는 연주 활동보다는 예술 감독 쪽으로 좀 더 활약이 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어떤 걸 준비 중이신지? K푸드를 소재로 한 오리지널 뮤지컬 밥심을 곧 공개할 예정이고요. K무비나 우리나라 드라마를 글로벌 OTT 컨텐츠로 개발해서 제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 씨의 피아노 연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치열했던 삶 속에서 작가가 되고자 했던 세 자매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브론테의 넘버 이야기는 마침내. 노래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이 씨부터 다시 갈게요. 네, 이번에는 제이 씨의 피아노 연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치열했던 삶 속에서 작가가 되고자 했던 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브론테의 넘버 이야기는 마침내. 음악 좋다. 야, 이진아. 야, 저쪽으로 가자. 이쪽이 더 가까운데요? 음악 좀 더 듣고 가죠. 야, 얼른 가자니까. 너 왜 이렇게 애가 정신이 없어? 그런데 제이,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야. 낯설지가 않은데? 제이씨, 피아노 연주 너무 좋은데요? 반가워요. ES 대표 니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이온아트 강이든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라이온아트 강이든입니다. 이든? Don't you remember me? I miss you so bad. This is me, Jay. Jay? Do you know how much I've been looking for you? 잠깐만요. 저를 아세요? You're joking like Eden? Oh, come on. Don't you remember me? I'm getting a little upset. I'm sorry. 정말 미안해요. 어디서 봤었지? What a relief. Why didn't become a total star? It's still the polite guy we always knew. No way. Yep. It is the Jay from San Diego. 와, 두 분 원래부터 잘 아시던 사이인가 봐요. 와, 진짜 잘 됐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Friends? More like first love to me. 웬 꽃이야? 고마워. 왔어? 미안해. 몸도 안 좋은데 나오라고 해서. 내일 미국 집에 들어가면 당분간 그쪽 활동도 있고 해서 못 볼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많이 힘든 거야?
뭐가? 아, 아니 그냥 조금. 우리 그냥 다른 얘기하자. 미국 활동은 어떨 것 같아? 이든, 너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말해도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그 얘긴 나만 들어줄 수 있는 얘기 아닐까? 말하기 무서워. 무슨 말이어도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그래야 너도 숨을 쉬지. 나는 그냥 네 옆에 있어줄게. 너도 알잖아. 라이온아트 공지훈 선배. 알지. 좋은 사람 같더라. 어쩌다 보니 그 형이 많이 좋아졌어. 같이 라이온아트로 활동하면서 나를 많이 챙겨주고 최근에 재용도도 같이 가고 그러다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형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동료나 형으로서가 아니라. 괜찮아, 이든. 그런데 내가 지훈이 형한테 실수를 했어. 선배가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 어떤지. 하지만 빨리 가자. 지휘야. 실수? 글쎄. 여러 가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훈이 형한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도 같고. 형이 나한테 더는 가까이 오지 말래. 그럼 그대로 끝인 거야? 아니.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한 얘기 지훈 선배한테도 했어? 아니.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두렵더라도 내가 너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봐.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말이야. 나도 알지만 너도 지훈 선배 진짜 마음이 너랑 같을 거라는 거 알잖아.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생각이 조금은 정리됐어. 제이야, 고마워. 제 앞에 앉은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힘든 비행이 예상됩니다.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막 환하게 보여. 얼굴이 약간 더 예뻐졌어. 그리고 이 스타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쓰레기가 있네요. 어, 형 괜찮나요? 제가 하나 들어도 돼요? 나는 15분. 15분? 나 15분밖에 못 잤어. 전 3시간 잤지롱. 이 옷은 많이 보신 것 같죠, 여러분? 맞아, 도라마를 네 입었던 옷입니다. 아, 네. 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일찍부터 와주신 모든 라이온 분들께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역기호공. 고마웠다, 무대에서. 잘 봤네요. 또 라이온 분들 덕분에 이 무대에 서게 됐으니까 아, 그렇죠. 절이라도 드리고 싶고. 어? 절 한번 할까요? 물구나무도 서고 싶고. 네, 그랜저, 그랜저. 감사합니다. 형 이 정도면은 네. 느껴질 것 같아요, 라이언이. 아. 그리고 가서 헤어 수정 받고 새벽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필수입니다. 원래 네. 스트레칭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스트레칭을 안 하고 춤췄었던 춤추다가 한번 근육이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그쵸 3초만 남았어. 그쵸? 연기력을 뽐낼 수 있는 이것만 남았어요. 살인적인 날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영상 이랬는데 갑자기 영화로 떨어졌어. 나나만 보고 형이 몰고 가는 차를 또 어김없이 또 누굴 기다려야 되는 제가 운전하고 민이 형이 타는 모습이 딱 뭔가 더 재밌는 그림일 것 같은데 제가 아쉽게도 면허가 없습니다. 눌러야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